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마을 TV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오늘은 2022년 12월 3일이고요. 산마을 TV 서재 208번째 심리학이 조조에게 말하다 2. 진실이 때론 거짓보다 위험하다. 첨예한 지은 이정민기 미드리드 출판에서 나왔고요. 이 책이 나온 날짜가 12월 12일 편입니다. 가격은 17,800원입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신 첨예한님, 이정민님, 미드리드 출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역사 속 인물이 역사 속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상상을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고 하여 바로 신청하고 받고 읽었습니다. 얼마 전 1권을 리뷰했고요. 이제 2권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천미안님, 이정훈님, 리디리디 출판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바로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3-1의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역사 속 인물 조조의 위문제죠를 분석하였습니다. 소설책에서는 물론 객관적 역사에서도 돈전제 등 많은 업적이 있는 그 인물 바로 조조입니다. 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1번은 주로 장점 위주로 소설하였다면 2번은 장단점을 나눈 객관적으로 나름 저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네요. 흥미롭습니다. 3-2 중간중간 심리학적 용어가 나오고 이를 해설해 주십니다. 아 이게 이거구나 하실 수도 있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독을 권합니다. 차후 다른 책을 찾아보시거나 하실 때 유용하실 것입니다. 3-3 삼국지에서 그 안에서의 시간 순서대로 소설하십니다. 소소한 재미입니다. 삼국지를 소설로 좋아하시건 혹은 정사로 좋아하시건 일독을 할 가치가 충분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책의 경우 큰 줄거리 위주로 이야기하니 참고 바랍니다. 3-4의 적당한 분량입니다. 빠르게 고민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1번, 2번 모두 그럽니다. 3-5의 조조에 대한 우호적 해석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일부 문지각한 촉하는 정통론자들이 유비를 너무 거듭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책은 조조를 주인공으로 해석하여 매우 마음에 드네요. 2권에서는 장단점은 모두 다르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균형적인 시각입니다. 3-6 등장인물이 조금 많으니 메모를 가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고사에서는 누구의 아들, 손자, 누구의 부인 장인 등등 말입니다. 3-7제 전에 다른 분의 삼국지를 읽으셨다면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인물의 삼국지를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3-8 명언소개 113페이지에 우리는 역경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절망이다. 명언입니다.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좌우 추가 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권하고 싶은 것은 1번과 2번을 모두 읽어보니 삼국지를 제대로 보시라면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을 대한 재해석과 재검토를 잘 보시려면 우리나라 이민호 선생님의 삼국지를 한 번 더 추천합니다. 1990년 출간 이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고 많이 공격도 당한 책이고요. 특히 이민현 작가의 조조에 대한 평이나 매우 탁월하고 이 책이 비견들만 하거나 독자에 따라서는 더 뛰어나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조조에 대한 한국사의 편이 달라진 계기를 이민현 선생님이 삼국지 출간 전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만에는 천연님의 해석이 있고 한국에는 인물님의 해석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 역사적 인물에 관심 많으신 분, 역사적 인물의 심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 이번에 초중고 들어가시는 분, 수능 보시는 분, 고시 보시는 분,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비판은
아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퍼가셔도 좋고요. 투자는 꼭 3화율을 달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3화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 성장하고 싶은 3화율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이 조조에게 말하다. 2번. 진실이 때론 거짓보다 위험하다.